우리가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사 요 밑에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밑에 사게 잡으자. 아니 우리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하자가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다 깔고. 아니 방송용 말투야 지금. 평소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 깐다고 사. 그래. 그래 깐다고. 아 저는 그렇게 서울 말 잘하지 않아요. 영어보다 어려운 게 서울 말. 저는 제가 사진사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제가 들고 온 거는 처음에 매그넘 포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중적으로 매그넘 포토를 창시하신 분이 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분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고 우리가 힙합 크루 있듯이 뭐 그런 느낌인 거지. 포토 저널리즘이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스타일에 제일 가깝죠. 근데 아무나 매그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택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멘사 비슷한. 네, 멘사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후보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풀 멤버가 되는 약간 그런 과정에 약간 그런 거죠. 한국에도 매그넘 사진전이 있었더라고. 매그넘 사진전 하죠. 나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몰랐던 그 모임이니까 아예 그런 줄 몰랐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진을 생 취미로 시작했다가 지금 둘 때문에 사진을 찍게 된 사람이니까 아, 언제 있었을까 궁금한 거야. 근데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 매그넘이 본 한국 아 맞아요 모습. 매그넘 안동 뭐 이런 데 갔었어. 해가지고 전시회가 한번 있었는데 네. 2008년인 거야. 예. 2008년 나 뭐 했을까. 뭐 했죠? 재수하고 있더라고. 내가 못 본 이유가 있었어. 내가 재수하느라고. 뭐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08년도면 나 저기 혼자서 공부하고 있을 때야. 28년이면 난 딱 LA 왔을 때다. 아 그때 LA 오셨어요? 그건 08년도 뭐였니? 저는 고등학생이었죠. 제대로 학교를 갔으면은 그때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문화 생활을 이렇게 좀 즐겨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28년은 어차피 사진 쪽으로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때. 많이는 없었죠. 그죠. 맞아요. 그때는 사실은 내 주 관심사는 여자. 그렇지. 돈, 연애.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좀 조금 덜 익숙한 분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들고 온 분은 이제 알렉스 웹이라는 네. 분의 사진을 네, 갖고 왔는데 이분은 70년대. 아, 70년대 후반에 우선은 풀 멤버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기 특히 남미나 아니면은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작업을 근데 특히 남미가 좀 많이 그러신 것 같고 그 남미 사진들이 제일 유명해 흑백하고 칼라 둘 다 하시는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칼라 사진 이분의 칼라 사진이 진짜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칼라를 보는 눈이 여사 괴물 예요. 어제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네. 이게 막 또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시작은 흑백으로 시작을 했대 이 사람도. 대부분 흑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또 컬러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나는 잘 안 쓰는 대비지. 내가 안 쓰는 대비인데 난 사실 대비가 높으면 요즘 약간 갬성갬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죠 맞아요. 대비를 좀 낮추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아 빛의 대비가 저렇게 명암이 높아도 사진이 저렇게까지 이쁠 수가 있구나. 나 난 생각을 많이 했었어. 아. 근데 저는 이분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색이 그 말씀했다시피 이제 그 지역 그 지역의 특별한 색이 색감이 되게 잘 살아 있고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 프레임 속에 있는 프레임이고요. 그거를 되게 잘 썼어.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야 하고 감탄사가 나오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 아 첫 주제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첫 주제로 시작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나도 들었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초반에 너무 센 거 드립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 그래. 아, 근데 이왕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좀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활동하시죠. 연세가 꽤 되지 않으셨나요? 아직 활동해요. 아, 57년생. 57년 뭐? 7년생. 저희 아버지도 어르신데. 딱 우리 아버지 나이대. 와이프분도 사진. 아 그래요? 네, 되게 잘. 이게 그 인스타 자체가 그 부부가 같이 해요. 근데 가면은 이 사진들 거의 다 있어. 아 그래요? 다 있어.
제가 이분 사진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진짜 웃긴, 물론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진이 멈춰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사진 중에서 되게 역동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사진 보면 움직이는 막, 사진 같다. 어떤 사진 보면 정말 그 조용한 분위기가 보인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네. 이 사람은 같은 사진에 그 두 개가 다 있어. 이 사진이야. 뭔지 알겠다. 나 이거 굉장히 애들의 그 활발함이 보이면서 그냥 이 자체가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라고 해야 되나? 이 사진. 아, 이 사진, 이 사진 유명하지. 네, 예, 예, 예. 굉장히 앞에서 그 사람 담배를 피고 있고 뒤에 사람도 그냥 앉아 있고 이러는데 사실 굉장히 정적인라는 느낌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조용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색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이 여기서 근데 다들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저 색 때문인지 뭔가 저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들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저기서 백양으로 누군가가 노래를 틀었을 것 같고 옆에서는 누군가 막 달걀달걀 거릴 것 같고 그런 뭔가 느낌이 나는 보인다는 거지. 색깔이 주는 그게 있지. 그게 그렇죠. 좀 많이 신기해서 강렬하게 보니까 프레임 속에 뭔가 담긴 작은 프레임이 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맞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됐다.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예. 쉐드 그림자 통해서 보여주는 거랑 아니요 이거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림자 아니요? 아 그림자 아니고 아, 그렇죠? 그림자 아니야? 네. 이거는 이거 보고 실루엣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씨 같이 한 컷 속에 이게 얘를 다 같이 들 그 프레임 속에 또 들어 예.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자인 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넘어간 거 그렇죠. 내가 보고 그림자인데 틀려. 사람이 이게 두 성인이고 애기를 안 보는 거죠. 얘 알라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자가 아니구나 하고 듣고 이분 사진을 보면은 사실 나는 사진을 배울 때 최대한 심플이지 베스트라고 배경 좀 심플하게 가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그 모든 게 너무 다 좋아서 조화롭지. 와. 그리고 색감이 저는 저도 컨트라스트 많이 들어간 사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좋았어. 그래서 너무 소개시켜 줘가지고 감동받으면서 봤죠. 그 이발소 같은 데서 찍은 거 하나 있는데 이발... 이 사진 예, 예. 진짜 뭐가 엄청 많거든? 혼잡한데 근데 조화롭다? 조화롭고 딱 이 사람은 보인다?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았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면은 이 사진입니다. 예. 이게 예. 굉장히 보면은 예. 색 칼라 포토인데 칼라가 몇 개 없어요. 쓴 칼라가 파란색, 흰색, 녹색. 뭐 그 녹색 조금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녹색. 그러니까 단조 굉장히 색깔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사진을 봐도 우리가 흑백 사진의 그런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는 색깔이 시끄럽지 않고 단조로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컬러도 충분히 그런 장점을 소화할 수 있다. 그냥 다만 사진가가 보는 눈 이쪽이 빨간색이면 완전히 그냥 여기 눈이 가는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레임으로서 만듦으로써 그 미니멀한 컬러감 이걸 살려서 프레임 만들었다는 거예요. 축구공도 막 돌리고 되게 흥미로운 이게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똑같아요. 지금 역동적인데 역동적이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니까 이게. 오래 볼 수 있어. 사진이라는 거. 그리고 색의 대비가 진짜 파란색하고 심플밖에 파란색하고 흰색밖에 없는데 이 빌딩은 큰 흰색에 파란 줄무늬고 또 여기는 거의 파란색이 주처럼 보이고 가까이 온.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색깔을 단조롭게 써야 된다. 애들 옷까지도 심지어. 심지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시구문도 파란색이고 파란색 흰색. 야 이거 진짜. 전 처음에 이 제목을 안 보고 그냥 어딘지 안 보고. 제목도 있어요. 그냥 예. 장소만. 아 예. 근데 예.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겠지. 어디? 근데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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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보여. 처음에 막 저런 색깔은 뭐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아니었네. 딱딱딱 그 깃발 색깔 딱 생각하잖아요. 저희 국민성 완전 국민성이네 이러는데 그렇지. 멕시코 여기 딱 보고는 아니구나 이랬는데 멕시코 이런 데 많긴 해. 그죠. 왜냐면 워낙 바이브런트한 색깔들. 아 거기 재밌다니까 멕시코 진짜 재밌어. 나 멕시코는 안 가고 싶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 멕시코 분들 죄송합니다. 멕시코 진짜 갔다. 아 위험해. 나는 위험한데 진짜 싫어.
단체로 가. 그래도 위험하대. 아니, 뭐 무장 공비라도 같이 가야 되나 뭐. 아이 뭐 잠깐 얘기를 하면 또 멕시코를 내가 다녀와본 사람으로서 예. 야, 저 숲속에 들어가면 진짜 죽어도 모르겠구나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예. 예. 아 근데 그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그 내가 몰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네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멕시코 갔다 온 사람들은 휴양지 제일 좋은 휴양지 막 칸쿤 뭐 예. 그런데 가가지고 호텔에서만 있다 왔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멕시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하와이도 갈 수 있는 건데 예. 이거는. 그렇다고 또 위험하다 위험한 데는 진짜 가기도 쉽고 이래가지고 왠지 미국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런 스트릿 포토 그다음에 약간 다큐 느낌의 사진들 그런 감성들. 그런 어떻게 우리가 더 다가가면은 더 거기에 더 찍을 수 있을까? 뭐 그건 제가 뭐 어떻게 제 단순하게 진짜 제 생각으로 말하자면 저는 약간 좀 모양이나 그런 패턴에 되게 좀 집착을 좀 많이 하는. 우리가 왜 사진을 그림처럼 찍고 그림을 사진같이 그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에 입각을 해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걸 막 패턴으로 막 보려고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왜냐면 어쨌든 사진은 어쨌든 360도 카메라가 아닌 이상은 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틀 안에 내가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틀에 내가 뭘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렉스 웹이 한 얘기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찾아보니까. 내가 아는 유일한 현장 접근 방식은 걷는 것밖에 없다. 거리에 사진가라면 모름지기 늘 걸어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말을 건드고 또 보고 또 기다리라. 좋지 않아요? 나가야 돼. 예? 나가야 돼요. 저는. 예. 그리고 난 또 여기서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차 타고 수십 번 가는 길이라도 걸어가면 그 길이 새로 보여요. 늘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그 길이 지나가면 못 보던 거를 발견해요. 그래서 걷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저는 새벽에 산책할 때 카메라 들고 가끔씩 걷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몇 장 찍고 근데 매번 똑같은 길을 걷지만 매번 새로운 게 보여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많이 차를 타고 갔다면 절대 못 보던 것들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죠. 아, 내가 인스타를 보면서 예. 우리 세 명의 사진 중에 예. 과연 오늘 알렉스 웹의 사진과 가장 느낌이 비슷한 사진이 무엇일까? 아 우리 사진 중에서? 우리 사진 중에서 예. 그래서 심지어 형 거는 BK도 커피도 들어갔고 응. 오렌지도 들어갔어. 응, 응. 두 개 다 들어갔어 나는. 응. 얘 거. 근데 왜 좋아해는 왜 안 눌러요? 규성이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어. 아 이 사진 이제. 어. 그러니까 이거 느낌만 해. 어 이게 느낌은 그나마, 비슷해. 되게 비슷했어. 아. 그다음에 이 사진이 있어. 아 이 사진 이제. 두 번도 이제. 아 느낌 되게 비슷했는데. 그다음에 실제 내 사진도 넣었거든요. 아. 이건 내 사진이거든. 그래서. 이게 또 약간 뭔가 느낌상 뭔가 살짝은 어두우면서 색깔이 강했던 약간 이것도 심지어 지금 내 계정 말고 옛날 계정 들어가 옛날 계정 그렇지 그렇지 옛날 계정 초반에 이런 게 많았어 완전 초반이었지 형 아, 그때 내가 이제 프리셋을 안 쓰던 시절 프리셋 안 쓰고 나도 매번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막 하던 시절 아, 예. 아 그걸 찾아가지고 했는데 예. 아마 이런 느낌이 가장 여기에 어울리는 느낌이 그렇죠, 아닌가 예, 예, 예. 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좋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예. 뭐 그거는 각자 인스타 들어가서 한번 놀러가면서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확실히 그래도 규성이가 이런 사진들을 말하니까 예, 이거 말고도 집착해서 하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아 매그넘이요? 네 어림도 없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중에 제일 아, 자꾸 우리들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어? 어림도 없어요. 아직 큰 꿈을 가져라. 아직 도를 닦고 있는 지금 아직도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가방끈 누르려고 하는데 아 정말 배움의 길은 너무 멉니다. 아 네. 예. 진짜 오늘 굉장히 좋은 사진 작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는
책을 사세요. 책 추천 안 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커피 테이블 커피 테이블용으로 아주 좋고요. 돈 안 받았습니다. 돈은 안 받았고요. 내 돈 내 산입니다. 영수증 영수증 인증 가능합니다 이거. 맞아, 솔직히 인정. 솔직히 인정. 진짜 재밌는 이거. 사진책 이렇게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세한 뭐 위에도 사진은. 그 뭐 매그넘 뭐 홈페이지나 매그넘 홈페이지도 있고 뭐 책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분 이분 인스타도 보여드릴 그래 이분 진짜 잘하더래요. 이분하고 이분 와이프가 같이 하는 인스타가 있어요. 제 인스타도 말해주고 좋아요 구독 두 분의 인스타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보 다 넣을 테니까 예. 한번 뭐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